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제 지금 한창 공부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유아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1차의 관문을 앞두고 계시지만 선생님들의 최종 목적지는 최종 합격입니다. 자, 선생님들, 최종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 물론 1차가 있지만은 1차만 붙어서는 선생님들이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 바로 2차입니다. 자, 1차를 합격했다고 해서 임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까지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원스탑, 1, 2차 원스탑으로 합격하는 지점까지 최단 코스를 정말 1대1로 선생님들 손잡고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11월에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시험 딱 끝나자마자 토요일날 시험 보시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 또는 월요일부터 바로 2차 공부 시작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풀어줘서 놀면은 왠지 내가 생각하니까 시험 못 친 것 같기도 하고, 아, 좀만 놀자 이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자, 많은 합격하신 분들의 조언 동일합니다. 1차 시즌에 1차 공부하고 2차 시즌에 2차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사이클은 돌려야 합격할 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1차 시즌에 1차 공부하시잖아요. 끝나자마자 2차 바로 하셔야 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1월 11일에 시험 치고 나면은 이번에는 이제 2차 공부할 시간이 한 두 달 정도가 남는데 자 선생님들 1차 합격자 발표 보고 시작하면 늦습니다.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던 1차 합격인데 이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는데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울어야 돼요. 왜? 2차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차라리 1차 합격을 하지 말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러므로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마시고 1차 시즌에 1차 공부하시고 당락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1차를 딱 보고 오면은 그날부터 바로 2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2차 공부를 하고 싶어도 누가 시켜주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지선, 유일한 대안인 이지선이 있습니다. 저희는 2차 패키지도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1차 과목 우리가 패키지로 구성해서 공부하면 겨우 될까 말까 하죠. 2차는 쉬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자, 2차야말로 정말 더욱더 완벽한 풀 패키지가 필요한데 바로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만 유일하게 2차를 확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풀 패키지는 물론이고 개인 지도까지 다 들어있는 완벽한 패키지를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의 2차 풀 패키지는 지금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2차 문제다 보니까 정말 적중률은 정말 정말 높습니다. 자, 떨려요. 연습 안 해서 떨리는 거예요. 지선쌤과 함께 연습하면 절대 안 떨립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는 전부 다 이제 대학교 수준이 출제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지선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완벽한 정말 질 높은 수업과 면접을 다 준비하실 수 있어요. 아무나 봐줄 수가 없어요. 출제위원급 출제 인력풀 교수가 직접 알려드리는 저는 사실은 수업 장학에 있어서도 전문가입니다. 대학교수 유아교육과 교수를 몇 년이나 했습니까? 자, 그래서 직접 제가 알려드려요. 지금 1차에 있어서도 실력이 팍팍팍 올라가시는데 2차는 더욱 또 효율적으로 아마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재밌게 준비하시면서 최종 합격을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는 일단 직인강 다 가능해요. 직인강 다 가능하고 지역별로 특성화해서 알려드리니까 과정안이 있는 지역, 과정안이 없는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경기도 붙으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또 자기소개서, 토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제가 다
다 어드바이스 해드려요. 자, 작년에도 제가 유튜브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시라고 제가 다 영상으로 일일이 알려드렸는데, 자, 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가이드 해드립니다. 자, 직인강 동시에 운영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한 과정씩 단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3에서 5월까지 이제 수업을 이미 진행을 좀 했어요. 그런데 1차를 딱 끝나고 오면은 요 과목까지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직강 신청하시던 인강 신청하시던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돼서 인강으로 신청하시는 게 아마 이제 가을에는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에서 5월에 진행한 과목도 패키지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1차 끝나고 나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때 들으시고 또 11월에 진행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도 들으시고 1대1로 줌에서 저를 만나셔서 상담하시고 수업 실현해 보시고 면접해 보시고 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11월 반은 이제 1차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1, 2, 3, 4 단계를 시험 끝나고도 다 수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키지 수강 신청만 하시면 자 저희는 정말 풀 코스예요. 각 지역별 특화로 다 맞춰드려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정말 2차지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유아이명계에 나오고 나서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가장 최초로 2차 개인지도 1대1로 봐드리고 1차, 2차 실전 모의고사 실전하고 똑같은 그런 시험 보는 기회를 드리고 채점해드리고 1대1로 마킹해서 개인지도 해드리고 적중해드리고 이지선 유아이명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는데 그런 모든 생생한 자료와 정보를 다 드려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합격하고 싶으시면은 1차 시험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2차 시작하셔야 돼요. 합격 비결 알려드릴게요. 1차 시즌에 1차 열심히 공부하시고 2차 시즌에 뒤돌아보지 마시고 바로 2차. 자, 그 사이클이 한번 굴러가면 정말 합격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여튼 1차에 뭐 어떤 결과이든 간에 무조건 2차 시즌에는 2차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해 붙던지 내년에 붙든지 이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1차 시즌에는 1차 제대로 공부 안 하고 2차 시즌에는 또 딴 거 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정말 그때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차 시즌에 지금 1차 올인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딱 끝나면 이제 바로 2차! 2차에 올인해서 원스톱으로 합격할 수 있게 지선쌤이 완벽하게 지도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1차 개인 지도도 막 길을 몰라 헤매던 선생님께서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길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선생님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잘못 썼기 때문에, 뭐가 감점됐기 때문에, 뭘 어떻게, 몇 시간,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라, 자료까지 다 드려요. 그런 게 1차 개인 지도였거든요. 2차 개인 지도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놀라실 거예요. 자, 2차, 뭐, 스터디로 한다? 정말 뭡니까? 안 못 보는 그런 나보다 더 못하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같은 파트너가.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끼리 막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 이러면 좀 그것보다 이제 눈을 잘 보는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훌륭하시지만은 아직 그 수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잘하는 건지 뭐가 잘하는 건지 보는 눈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 비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그렇게 고치면은 잘하는 거를 못하는 쪽으로 고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적인 눈을 가진 제가 명확하게 똑바로 보면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요건 빨간색이니까 여기는 하얗게 칠하세요, 노랗게 칠하세요,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눈과 귀와 머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차 풀코스 정말 기대해 주세요.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은 지역 맞춤 강의 지역별로 왜 시험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지역별 맞춤 강의가
들어있어요. 지역별로 과정안이 있는 지역, 자유놀이가 중점적인 지역, 그다음에 그 자유놀이와 활동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데 활동이 좀 강한 지역,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가 있는 지역, 면접의 형태도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자, 지역별로 맞춤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맞춤 강의는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개인 지도가 있어요. 자, 수업, 면접, 개인 지도 없이 이거 어떻게 실력을 훌쩍 뛰어넘습니까? 자, 개인 지도를 받으시면서 선생님들의 단점을 개선하시고 자신감도 얻으시고, 그리고 수업도 면접도 단권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면접의 경우에는 거의 단권화를 다 해서 드리고요. 수업도 단권화 뭐 자료 너무 제가 정리해서 잘 드리겠지만은 나만의 단권화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1차 발표날 때까지 이 반을 운영하면서 수업 선생님들이 2차 준비의 90%를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나고 나서 10%만 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발표나고 나서 새로 시작 이러면은 정말 와, 저한테 전화와서 우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 괜히 붙었어요. 우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러시면 안 되니까 1차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2차로 돌입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2차야말로 실전 모의고사가 정말 필요해요. 점수 다 내드리고,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어떤 점이 나쁜 점인지 다 보여드리고, 합격생들 수석 합격생들 지역별로 많은 사례 다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은 합격하는지 이런 거 다 보여드리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수업을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밀착 PT. 자, 밀착 PT를 하면은 정말 효과 100%잖아요. 우리 뭐 요즘에 이제 미용을 위한 헬스 PT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부 역시 PT가 정말 필요해요. 공부야말로 제가 1차 지금 개인 지도를 하면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2차 개인 지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패키지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패키지 안에, 2차 패키지 안에 지역 맞춤 강의, 개인 지도, 2차 실전 모의고사 다 들어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1차 끝나자마자 곧장 지선쌤한테 오십시오. 지선쌤한테 오시면 1, 2차 완스톱 합격의 지름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서 추석의 기회죠. 추석을 기회로 해서 정말 1차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1차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지선쌤과 함께 2차 곧장 합격하는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선쌤이 안내해드리는 그런 반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여러 반이 있습니다. 자, 뭐 수업 실현, 자유놀이, 활동 중심, 면접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최신 그런 수업 실현, 교육부 자료집 수업 실현, 면접, 그리고 과정안. 과정안은 이제 해당 지역만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풀 패키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 선생님들 2차는 지선쌤과 함께. 자, 완스톱으로 합격하는 이 길 외에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선쌤과 함께 하실 때 불안한 마음 다 극복하실 수 있고요. UI명을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1차 패키지와 함께 2차 패키지 필수입니다. 2차는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더 철저하게 연습하셔야만 됩니다. 수업이 그냥 됩니까? 자유놀이 수업 읽지도 못해요. 수업 정말 세부적인 해설서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넣어놓은 수업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지선쌤과 함께라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수업, 면접, 과정안, 자기소개서, 토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선쌤과 함께 2차 완스톱으로 바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끝나면 바로 2차 준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